정규 리그 마지막 홈 경기에 와주신 팬분들한테 일단 승리로 보답드리지 못한 게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. 제가 생각하는 MOM은 오늘 뒤에서 기혁이 형인 것 같아요. 제가 앞에서 이제 실수를 하거나 뒤에서 넘기는 공들을 다 기혁이 형이 다 커버해주고 해서 되게 고마운 것 같습니다. 저도 일단 오랜만에 선발 감독님께서 좋게 또 선발을 넣어주셔서 일단은 뭐 되게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고 팀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저도 튀지 않고 그냥 흘러가듯이 같이 그렇게 경기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. 저희가 아무래도 요즘 무실점 하는 경기가 없는데 오늘도 득점을 하고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바로 동점골을 허용해서 그 부분이 되게 너무 아쉽고 다시 한번 보완해서 다음 경기 때부터는 실점을 하지 않도록 이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강릉에서는 항상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강릉은 되게 좋은 곳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굳이 한 경기를 뽑자면 저는 광주 때 3-2로 역전했던 경기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몇 경기 남지 않았는데 저희가 상위 스플릿 확정은 됐지만 한번 저희가 강원FC의 역사를 한번 써보기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남은 경기도 감사합니다.